등. 자,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좀 더 지켜야 되는데. 네. 지하철에서 민폐 승객 사진 10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. 네. 하나하나 잘 보세요. 자, 보시죠. 자, 이게 뭐냐면 자리에 못 앉으신 아주머니가 네? 좌석 끝봉이 엉덩이를 뒤집고 넣어서 앉은 거예요. 옆에 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리고 저 봉이 얼마나 불쌍합니까? 전 옆에 학생보다도 봉이 불쌍해요. 저 버틸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, 봉이. 저거는 그 아줌마가 봉이롱 하는 거예요, 네? 봉이롱. 정말 불쌍한 거예요. 네, 봉이롱이에요. 봉 입장에서 정말 거지 같은 기분이에요, 지금. 봉추행 봉이롱. 이거 왜 이렇게 미는 거야, 나를.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고. 네. 자, 두 번째 사진 볼게요. 자, 이거는 여기 여자 승객 다리 베고 자는 남성이랍니다. 어. 어머, 가만히 있어. 안방에서 착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취해가지고. 자, 세 번째. 지하철 안에서 말타기를 하는 학생들이에요. 말뚝박기라는 거야? 아, 근데 이건 이제 또 제가 볼 땐 호기로 이렇게 했겠지만 장난삼아 한 건데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니까. 불편하죠. 네, 네 번째. 이번엔 통로를 막고 술판을 벌이는 학생. 아, 이거 너무했다. 낚시 의자까지 펼쳐놓고 앉으셨네요. 근데 사실 저렇게 앉으라고 펼쳐놓고 먹잖아요. 그럼 사실 좀 우리 끼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긴 저거 근데 저거 단체 행동이에요. 여럿이서 한 칸에 타고 저러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럼 정말 꼴불견이죠 저런 거. 그럼요. 저런 분들 혼자 앉아있으면 저렇게 못한다니까. 그럼 못하지. 그렇죠. 예. 자, 이번에 해외로 가봅니다. 지하철에서 요리를 하는 여학생이에요. 지금 뭘 썰고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신부섭 저기서 왜 요리를 하고 있어요?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. 학생들입니다. 아, 숙제는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주희 씨보다 선생님이 더 무서운 건 빨리 숙제를 하고 집에 가서 놀 생각인가. 그래도 네. 숙제를 하겠다는 저 집념. 네. 자, 또 다음 사진. 자, 이분은 엄청 취한. 야, 이거 거의 행위예술 같아. 플랫폼 플랫폼. 진짜 행위예술. 자, 근데 거의 뭐 뮤지컬 마지막 장면이에요. 이 사람 비보이 하는 사람 술 취한 것 같은데. 야. 이 사람 직업이 비보일 거야. 비보이 아니면 어떻게 저러고 자냐. 야, 정말 유연하다고. 네. 아니, 어떻게 저러고 자냐. 만취가 아니면 몸이 저렇게 줄 수가 없어요. 와, 진짜. 자, 다음 사진이요. 다시 우리나라인데요. 이 여학생이 노약자석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네티즌의 문매를 받았대요. 구역자야 돼, 이렇게. 다 흘리고 저기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먹게 생겼네, 또. 자, 또요. 자, 수박을 먹고 있는 여자예요. 수박 껍데기는 어떻게 쓴 거예요? 이상한 사람들 많다, 근데 저 있네, 반찬통 있네. 아, 수박을 근데 너무 웃긴 거는 휴대용기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네. 반찬통 있네. 수박을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. 관심이 별로 네, 관심이 없는 거예요. 네. 다 열 번째 아, 고상하게 생겼는데. 예. 이분은 땅콩을 먹고 껍질을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네. 떠나셨대요. 이건 참 잘못된 거죠. 야, 이거 완전히 그냥 뻔황이네, 진짜. 땅콩이나 이런 거.